안녕하세요, 여러분. 말레이 TV입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 MM2H 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애들이 왜 그럴까? 근데 뭐 자본주의 뭐 돈 따라간다 이런 것도 있는데 결론은 이제 이 나라의 역사를 제가 한번 이제 짚어 봤어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한 60%가 말레이인이고요. 30%가 중국인, 10%가 인디아인, 이렇게 다민족 국가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애들을 처음엔 굉장히 너그럽게 이제 받아들였어요. 중국 애들이. 왜냐하면 이제 종교도 다르고 뭐 생활 습관도 다르잖아요. 말레이는 그냥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근데 무슬림을 뭐 나쁘다, 좋다, 이런 표현하기 전에 이 무슬림 애들은요, 좀 이렇게 착한 애들이 좀 많아요. 뭐 가경 무슬림 같은 것도 있지만 이 무슬림 애들도 굉장히 좀 너그럽고 좀 도네이션, 기부 같은 걸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그래갖고 이제 말레이시아 애들이 이제 그 아바타에 보면 나비족 같이 이렇게 중국 애들이나 인디아 애들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 받아들였는데 이 중국 애들은 이제 막 술도 막 먹고 매일 뭐 사당 같은 데다가 막 향불 피우면서 기도하고 막 예? 돼지 잡아먹고, 어? 막, 또 중국 애들, 또 중국이들 모여 살아요. 차이나타운 같이. 이렇게. 그래서 막 서로,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배척을 하는 거야. 그건 이제 중국 애들이 이제 뭐 나쁘다는 얘기를 아니에요. 중국 애들은요, 그, 문화, 역사, 종교상, 걔들이 이제 돈을 굉장히 밝힙니다. 한 예로 중국인 피해는 피 대신 돈이 흐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계산이, 재테크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애들이 돈 되는 거를 많이 하는 거야.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레이 애들 배척을 하고 이 돈이 있으니까 아이들 교육도 더 확실하게 시키고 말레이 애들은 뭐 진짜 어?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폭동이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그런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 중국 애들이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버림을 받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말레이 애들은 뭐 돈 그래 안 하고 살았다고 하더라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중국 애들이 이제 막 그러고 하니까는 폭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뿜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중국 사람도 많이 죽고 말레이들도 좀 많이 죽고. 그래갖고 이제 이 나라 이제 말레이시아 아버지 부부라는 그 마하티르 총리가 뿌미푸뚜라 말레이시아 우대 정책을 핀 거예요. 왜? 자기들이 봐도 말레이 애들이 좀 안 되거든. 중국 애들한테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 약간 좀 그걸 줬죠. 핸디캡을 좀 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무슬림 애들 말레이 애들 같은 경우는 무슬림을 믿고 과사를 하고 이제 말레이 같은 애들은 이제 교육 기회 같은 것도 뭐 정원이 만약에 10명이면은 뭐 무조건 뭐 몇 명 정도는 말레이 애들을 넣어야 되고 성적이 같아 그러면 이제 말레이 애들을 뽑고 뭐 축구 같은 것도 그렇죠. 옛날에 말레이시아 축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국가대표나 이런 거 뽑을 때도 말레이 애들 위주로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춰준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많이 맞춰줬어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말레이시아가 싫은 거야. 왜? 폐화지가 않은 거예요. 폐화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말레이시아 사는 중국 애들은 이제 유학을 갔다가 안 오는 애들이 많아요. 뭐 영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뭐 미국 같은 데로 이 엘리트들이 이제 많이 떠나가는 거예요. 싱가포르 같은 데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말레이시아는 이제 이민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인구가 60%인데 무슬림 애들은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 있죠. 투표권이 안 되는 거야. 암만 해도 뭐 페낭이나 뭐 몇 지역 빼고는요. 말레이 애들이 뭐 60% 이상이 되니까 뭐 한 68% 된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민주주의에 뭐 예? 똑똑한 놈이나 한 표, 뭐 무식한 놈도 한 표 아닙니까? 저 시골에 있는 애들한테 막 퍼주기도 많이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가 이게 뭐 60년 동안 일당 독재를 왔던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말레이시아도 이제 교육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아이, 이제,
말레이 애들 중에도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교육을 이제 잘 받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좀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이 나라 애들이 이제 놓지 않는 건 그거예요. 이민법 이해되시죠? 그래갖고 이제 그 결혼을 해도 웬만한 기술이나 이런 게 뭐 특별한 그런 사유가 없는 이상은 이렇게 투표권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조건 무슬림들은 결혼을 했을 때 무슬림으로 개종을 해야 돼요. 무슬림이랑 결혼을 했을 때는 여자든 남자든 배우자는 무조건 무슬림으로 개종을 해야지 허락이 나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나라는 이제 그런 아픔을 겪고 하니까 중국 애들이 아주 싫은 거야, 애들은. 왜냐면은 돈 따라간다 하면은 저 사우디아라비아나 저기 아랍의 부자 같은 무슬림 국가 애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 있죠. 3D. 그러니까 이 나라 좀 더티한 일 하는 사람들은 뭐 주변 애들 뭐 네팔이나 뭐 캄보디아, 미얀마 뭐 이런 못 사는 나라 애들도 받아들이는 거야. 왜? 3D 일을 좀 시키려고. 근데 뭐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뭐 큰 돈 안 드리고도 국민의 한 1% 정도? 3,200만 명이니까 한 3만 명 정도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뭐 돈도 좀 땡기고 그랬는데 지금 뭐 5만 명 이상이 됐어요. 한 5만 5천 명 이상이 됐다 보니까는 이제 버스가 다 찬 거예요. 버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더 똑똑한 것 같아. 이 전 세계적으로 봐도 여러분 중국이랑 친해갖고 잘 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막 반일하고 친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솔직한 말로 미국 없으면 벌써 먹히지 않았겠어요? 자, 미국이 뭔가 좀 해? 우리나라를 좀 많이 보호해 주는 이유가 견제 역할도 맞아. 왜? 이가 없으면 잇몸이 시리니까. 그래갖고 미국의 신기술이나 뭐 신형 무기들이 많이 오는 거야. 근데 옛날같이 전쟁이 뭐 예? 아 전쟁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본보다 중국한테 침략을 당했던 게 더 많아요. 뭐 고구려 시대 때부터 뭐 수나라, 당나라 엄청 막 공격했죠.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뭐 고려시대 때도, 예? 뭐 병자호란, 뭐 종묘호란. 그 병자호란 때 잡혀갔던 우리나라 여자들이 공녀로 막 잡혀가갖고 생긴 말이 한양녀 아닙니까? 그래갖고 많이 잡혀갔던 거예요. 몽골한테 잡혀갔나? 몽골은 중국이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도 막 중국한테 뭐, 예? 와갖고 뭐 군신 간의 예의를 지켜라 해갖고 막 어? 인조가 막 대가리 쳐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국 애들한테 더 많은 침략을 당했단 말이야. 얘들도 침략을 해요. 그 일본 새끼들도 뭐 임진왜란이나 이번에 일본도 막 우리나라 침공했지만은 우리나라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진짜 많은 침공을 당한 거예요. 많은 침공을.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 아직도 일본이 겁납니까? 일본? 일본 인구 뭐 1억 이상 되죠. 1억 명 이상 돼. 우리나라도 한 6천만 명 정도 되죠. 군사적으로 따졌을 때 옛날 조선시대, 이씨 조선 때는 먹힌 이유가 우리나라가 워낙 못 살았잖아요. 완전 찌질했잖아요. 일본은 좀 셌고 예? 인도네시아까지 먹었지 않았습니까? 2차 대전 때. 얘들이 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갖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우리나라가 먹힐 수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거진 70년 동안 휴전국가, 분단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도 약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이랑 붙어도 예? 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솔직히 우리가 일본 애들 뭐 겁내지 않잖아요, 일본 애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나 북한을 좀 두려워해요, 일본은 솔직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잡아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력도 그렇고 군사력은 이미 뛰어넘은 것 같고 미사일이 없잖아요, 미사일이. 예? 미사일로 조지고 공격하면은 우리나라 뭐 해병대 딱 들어가면 3일 안에 뭐 도쿄 함락한다는 그 예? 미군 장군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예?
사령관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본 너무 값치면 안 돼. 그랬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군사력이나 이런 걸 많이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요, 우리나라를 굉장히 룩다운합니다. 지금 현재. 왜? 우리나라가 남한이 100분의 1이야. 그러니까 중국이 봤을 때는 소국인 거야. 자기들은 대국인데. 소국인 거야. 근데 소국 새끼들이, 어? 나라도 좀만 하고 진짜 100분의 1인 나라가, 어, 잘하거든. 예? 뭐 탈원전, 원전 있잖아. 1위잖아, 1위. 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하웨이에서 삼성 이기는 게 꿈이잖아요. 목표고. 그 100분의 1 완전 쬐깐한 나라가 엄청 잘한단 말이야. 뭐 드라마 영화도 그렇고 또 애들이 또 잘생기고 잘났어. 그러니까 중국은 이거를 먹고 싶은 거야. 이해되세요? 이걸 먹음으로써 예? 미국과의 그런 것도 좀 음? 거리를 둘 수도 있고 미국의 군사력도 좀 받을 수 훔칠 수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를 먹음으로써 우리나라는 저치야말로 미국의 위성도시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초강대국입니다. 초강대국. 하지만 굉장히 자비롭고 노그롭고 좀 매너가 있는 강대국이란 말이야. 미국 같은 경우는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미국이 침략군이라 하죠. 뭐 점령군이라고 하는데 아니 북한 따라갈 생각 있어요? 북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처럼 됐어. 그러면 최빈국이 되는 거예요. 최빈국. 사상 이런 것도 좋지만은 공산주의라는 건 어차피 망한 사상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북한이랑 중국이랑 아삼육인 건 다 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중국을 조심해야 돼요. 중국. 지금 쌍용자동차도 그렇고 뭐 LG 삼성의 산업 스파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아파트에 빌딩 제주도 땅 엄청 많이 사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나라 중국한테 먹히는 거예요. 뭐 이제 앞으로의 미래 전쟁이나 현재 전쟁은 인구수 대비로 하는 게 아닌 테크놀로지나 기술로 하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미국이랑 같이 가야 된단 말이야. 중국에서 그래요. 저 사우스 코리아 저 미국만 없었으면 너희들은 진짜 벌써 우리가 잡아먹었다 그래요. 미국이 있으니까 못 건드리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너무 반일. 일본이 뭐 무섭습니까? 무서워야지. 만만하잖아요. 솔직한 말로. 예? 좀 이렇게 명분만 있으면 우리가 일본도 공격할 수가 있는 거야. 일본은 이제 우리한테 좀 겁나는 대상이 아닌 거야. 만만한 대상인 거예요. 하지만 중국이나 북한은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왜? 분단 국가 아닙니까? 분단 국가.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 왜 비슷한지 아세요, 여러분? 말레이도 반도예요, 반도. 주변에 우리나라 같은 강대국은 아니지만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있고 반도고 중국 애들의 그런 침략을 중국 애들의 그 경제적인 그런 걸 좀 당한 나라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반도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 북한이 막혀 있으니까 섬이지. 예? 북으로 못 가잖아요. 우리나라 마음대로. 하지만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게는 중국 애들입니다. 중국 자본이나 중국 애들. 이 우리나라 지금 보시면은 뭐 조선족들도 많이 받고 조선족들이 한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물어보잖아요. 대부분이 100%는 아닙니다. 한 90% 이상이 자기들은 짜요, 짜요 이럽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역사라는 게 이제 리바이벌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MN2H 이거 법 개정 관련 뭐 좀 조사해 보고 생각해 보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뭐 조심하고 이럴 건 없어요. 우리나라도 힘을 키우고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랑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종북이냐 간첩이냐 아닙니까 솔직히. 이번에 뭐 간첩단 사건에서도 뭐 이재명을 민다 하는데 뭐 그건 뭐 여러분들이 선택할 부분이고 저는 우리나라가 좀 더 강대해지고 진짜 내실 있고 힘 있고 예?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일본 애들은요 겁낼 거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도요 우리나라를 그렇게 막 괴롭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많이 도와주잖아요. 예? 팔지 않는 아파치 헬기도 막 예? 일본보다 더 많이 주고 파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팔잖아. 안 그래요? 기술력이 있는 나라니까.
스텔스기. 그 받은 나라 몇 나라 없어.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우리나라. 그러니까 웬만한 우방국 아니면요, 자기들의 첨단 기술을 이전을 안 해줍니다. 팔지도 않아. 미국 같은 나라는. 왜? 돈이 중요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동맹들을 좀 많이 위하는 나라 같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동맹보다는 이 군신의 예를 바라는 나라란 얘기예요. 그래갖고 중국한테 넘어가갖고 이 동남아시아 쪽도 그래요. 친중하는 국가들을 한번 조사해보세요. 다 찌질하게 못 살고 아주 거지 발사에 돼 있고, 미얀마 같은 경우도 여러분 중국 애들이 개입한 거예요. 예? 지금 미얀마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개박살 났어요. 이제 뭐 답이 없어 그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뭐 제가 뭐 유식하고 뭐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나와갖고 한 발 물러서서 이제 보니까 좀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너무 작은 나라 아닙니까? 거기서 막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막 정치인형으로 싸우지 마시고. 그게 안타까운 거죠. 저도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뭐 역사적으로 얘기를 푸는 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정치하는 새끼들이 너무 국민들을 갈라치고 있는 문제예요. 뭐 전라도 경상도 갈라치게 하죠. 뭐 남녀 갈라치게 하지. 이런 거 안 돼.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가 좀 잘 살고 딴딴한 나라가 돼야지. 북한도 별로 겁낼 게 없어요. 뭐 핵무기?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핵을 쏘는 순간 북한도 핵을 맞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는 핵이 없지만은 미국은,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뭐 핵도 좀, 예? 전술 핵 같은 것도 좀 들여놓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핵이 이 전쟁 억지력을 갖고 있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적들한테 이로운 행동을 하는 진짜 종북이나 간첩 새끼들 똑바로 들어. 북한 가고 싶으면 너희들끼리 그 세계 최빈국에 가가지고 뭐 하자는 거야? 무슨 북이 강명을 누리고. 누구나 다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 북한이 뭐 다 누구나 다 잘 살아? 중국이 뭐 누구나 다 잘 살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착각에서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요즘 같은 국제사회에서는요, 자국의 이득이 1등입니다. 남말 다 필요 없어. 우리나라 이득.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도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일본보다는 중국을 더 경계해야 되고, 예? 기술 유출이나 국부 유출 이런 거 좀 막아야 되는 거예요. 뭐 차이나타운 생긴다고 가서 술 처먹고 그러지 말고. 차이나타운은, 예? 인천 하나면 좋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본주의에서는요 돈 없으면 거지입니다. 거지. 그 강원도 도지사인가 그 새끼 김문순가 술 처먹고 와갖고 강릉에다가 차이나타운 차린다고. 아휴, 더불어 만주당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뻑하면 뭐 반일하고 빨갱이라 하면 친일파라 하고 막 그래 몰아가잖아요. 뭐 적폐 친일 이렇게. 일본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런 분들은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나라가 가장 경계해야 될 나라는 북한과 중국입니다. 말리TV.